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자, 작업을 하러 샵에 도착했습니다. 유리나무님 맞으신가요? 네, 맞아요. 프로콤프 쇼바 두 개, 그 다음에 빅풋 스프링 한 대분. 그리고 이거는 샤프트 연장제라고 업을 하게 되면은 샤프트 떨리는 거 잡아주는 거고, 이거는 대우 커버. 이 셋업이라고 해서 이 세팅과 관련돼서 설명은 한번 사장님한테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설명을 한번 듣고, 그리고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제가 2인치 셋업으로 골랐잖아요. 네네네. 이거 제가 2018년도에 사가지고 사람들이 네네. 전부 다 이거를 갈았어요. 아, 그쵸. 네네. 대부분. 네네네. 저는 안 갈고 그냥 순정을 탔단 말이에요. 네네네.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리프트업을 해서 승차감이 나아진다, 뭐 승차감 개선된다 뭐 해가지고 막 했어요. 네네. 근데 제 생각에 제 이론상에는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. 왜냐면 올라가는데 무게중심이 코너를 돌 때도 중간 위에서 이렇게 기울어질 텐데 이게 어떻게 승차감이 좋아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, 뭐 불편함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? 아니면 뭐 코너링이 좋아진다고 봐야 돼요? 이게 노면에 따라서 압축이 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네. 꿀렁꿀렁 이런 네. 노후를 탈 거잖아요. 그런 것들이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하드한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딱딱하게 바뀌거든요. 말씀하신 이제 이론상으로만 봐도 네. 더 높은 차고가 됐고 네. 그리고 더 딱딱한 스프링이 들어갔는데 이제 네. 어떻게 그 승차감이 그렇죠. 좋아지겠느냐라고 네. 이제 의문을 하시는 건데 네. 그게 이제 사실 너무 느끼는 게 달라요. 이게 딱딱해져서 꿀렁꿀렁거리는 게 좀 없어지니까 좋아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그래도 꿀렁꿀렁한 게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되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, 사실. 그리고 보통 지금 작업하는 게 리어 서스펜션하고 전륜 서스펜션은 그냥 그대로 가잖아요. 네, 그 이제 앞에는 순정 서스펜션을 쓰고 뒤에는 이제 쇼바와 네, 스프링을 같이 교환하는. 교체하는데 제가 다른 리뷰나 이런 거 봐도 렉스턴 스포츠 전륜 서스펜션이 참 좋다. 네네네. 뭐 운동 성능이 나쁘지 않다. 막 이런 리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서스펜션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? 아니면은 보통은 스프링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쇼업 댐퍼의 그 뭐 스트로크라고 해야 되나? 이것도 네네. 길어져야지 네네. 운동 성능이 잘 맞는 거 아닌가 네네. 싶어서 네네. 저도 오늘, 아니, 얼마 전부터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순정 쇼바가 그게 길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하면은 아니면 전륜 쇼바를 다이나믹 에디션 쇼바로 바꾸던지 하는 게 낫지 않나?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근데 왜 전륜은 그대로 가고 스프링만 교체하시는 건지.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의 온로드 거의 이제 운행이 지금 목적이신 거잖아요. 이제 2인치 앞에 올라갔을 때 이 쇼바의 로드가 네. 물론 그만큼 같이 길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. 네. 근데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아무래도 쇼바가 전륜 쇼바가 또 이제 들어가면 금액적인 부분에 부담도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애초에 지금 순정 쇼바의 쇼바의 로드 길이도 네. 2인치 스프링이 들어갔을 때 크게 뭐 주행 성능상의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서 그 다음에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쇼바가 좀 많이 짧아져요. 그래서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가는 게 같이 교환을 좀 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. 그렇구나. 제가 나중에 원래는 이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. 2년 정도 탔는데 분명히 쇼바 스프링도 얘가 소모성 부품이고 노후가 되잖아요. 그쵸, 뭐 순정 지금 얘도 8만원이겠지만 다이나믹 에디션이라고 좀 새로 나왔잖아요. 그러면 차라리 제 생각에는 사장님이 제안해 주신 이 그 일반적인 세팅, 기본 세팅에다가 네네. 만약에 전륜 쇼바 교체 안 해서 불안하다, 아니면 저처럼 2년 이상 타가지고 전륜 쇼바 교체하고 싶다 라고 하면 다이나믹 에디션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만약에 그 로드의 길이 때문에 뭔가 이제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죠. 네. 네, 충분히 네. 뭐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네. 방법이 되실 수 네네. 비용적으로 제가 알아봤더니 개당 8만원이더라고요. 그렇죠. 충분히 이제 사제 서스펜션보다는 합리적인 저렴한 금액으로
작업을 가능하십니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뭐 제가 이제 작업할 때는 따로 이제 귀찮게 안 해드리고. 아, 그리고 혹시 그 잔존물 나오잖아요. 네네네. 잔존물 혹시 제가 가져갈 수 있어요? 아, 그럼요. 나중에 네.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면 네네네. 교체할 때 제 걸로 그대로 교체하려고. 그거는 빡세게 그대로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네네.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기다리고 있을게요. 네네. 네. 어쨌다. 지금 들어갔거든요. 확인했습니다. 네. 샤프트 저기 업해가지고 샤프트 연장제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아무래도 조금 그냥 2.5인치 이상보다는 조금 덜 올려서 덜 하다고는 하는데. 떨리죠. 네. 근데 한번 시승 나갔다 오셨잖아요. 되게 양호한 편이에요. 양호한 편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죠. 아주 미세한 떨림이 있긴 한데요. 네. 당연히 순정 상태보다는 이 엑셀 샤프트가 더 아래로 내려오고, 네.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 고정 위치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, 그만큼 이제 샤프트가 아래로 점점 내려오기 때문에 이 십자 베어링 쪽이 좀 꺾이는 게 있어요. 네. 그래서 순정 때보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2인치 리프트업 하면은 그래도 약간 좀 둔하신 분들은 좀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. 아. 저는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예민하게 좀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느끼는 거 있는데요. 둔하신 분들은 못 느끼게. 아, 그러면은 대부분의 차 렉스턴 스포츠가 2인치 정도 하면 저 정도 뭐 잘 못 느끼는 정도의 컨디션으로 작업이 가능한 건가요? 아니면? 네, 맞아요. 아, 그래요? 네네네. 만약에 샤프트 떨림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, 그러니까 업을 많이 해서 강하게 간섭이 나는 경우. All travel together at a constant speed. Same speed as the output yoke and U-joint. Instead, it travels in an ellipse of the output yoke, creating torsional and inertial vibration. Watch the tape and listen to the card. As the output of the U-joint changes speeds, so does the drive shaft, even though the output yoke itself is maintaining a constant speed. When the operating angles on each end of the drive shaft are not equal, the non-uniform velocity is transferred of the driving and driven members parallel will automatically make the U-joint operating angle form velocity of the rear yoke. This causes the output of the rear U-joint, the rear yoke attached to it, and the driven member to rotate at a constant speed. This is what we want, a constant speed into the driven member. Earlier in the program, we talked about phasing. Drive shafts that are not in phase do not rotate at a constant speed. Even when operating angles are equal, improper phasing can create a non-uniform velocity in the drive shaft and a torsional and inertial. 그게 소모품이 조금 노화라가 아니고 소모품이 좀 교환 주기가 빨리 오거나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교체 시기가 빨리 오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그 샤프트만 떠는 게 아니고 샤프트랑 연결되어 있는 뭐 디퍼렌셜 기어 그다음에 뭐 각종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진동이 가는 그렇겠죠? 거기 때문에 네. 네. 사실 좋다고 당연히 안 떨리는 거에 비하면은 소모성 부품들은 더 이제 내구성이 빨리 떨어지겠죠.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뭐 1, 2년 만에 뭐 다른 부분에 큰 영향을 준다거나 고장이 나거나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. 그럼 사실 지금 2인치 정도면 그냥 교환 주기까지 막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냥 맞아요. 타는 스타일, 예를 들어서 오프로드를 뭐 빡세게 간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당겨지고 이러는 거지. 저거 올린다고 막 교환 주기가 당겨지거나 그렇죠, 그렇게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떨리는 거를 많이 못 느낄 정도의 그런 떨림이기 때문에 네. 크게 뭐 전혀 문제되거나 뭐 그럴 건 없다라고. 그리고 제가 옛날에 차 스프링만 교환해도 뭐 스프링 쇼바 스프링 교환하게 되면은 그 얼라이먼트를 봤거든요. 근데 혹시 뭐 얼라이먼트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안 봐도 될 정도인지. 저희가 이제 권장해 드리는 거는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운행을 하시고 그 후에 얼라이먼트를 좀 보시는. 그럼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네, 소리네요. 그렇죠. 네.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휠타이어 생각을 하고 있다면 휠타이어 한 다음에 그냥
하는 게 한 번에. 그게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수 있겠죠. 그죠. 실타이어는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? 뭐 이제 매물이 나와야지 사는 거니까. 만약에 당장 내일 할 거고 막 이런 건 아니라서. 만약에 매물이 나와가지고 교체하게 된다면 그냥 그때쯤 할 건데, 그 정도로 좀 타도 문제 없는지, 아니면 3일이나 뭐 5일 이내에 얼라이를 빨리 봐야 되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어요. 만약에 타이어 교환 주기가 많이 길어져서 뭐 몇 개월씩 된다고 하면은 그냥 그 안에 먼저 보는 게 나아요. 아, 그래요? 높이에 따라서 캠버하고 토우가 다 틀어지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 보는 거 권장을 해드리고요. 만약에 뭐 보름 이내, 한 달 이내 타이어 교환, 실 타이어 교환 예정이시면은 네. 그 정도는 꽤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잘 탈게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렉스턴 소프트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탄다라고 말을 많이 할 정도로 애프터마켓 제품들도 많고 그리고 튜닝을 많이 합니다. 튜닝을 하는 거는 자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, 옛날처럼 뭐 기술력이 떨어져 가지고 막 엉망으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막 이런 차가 아니고, 요즘은 굉장히 기술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원하는 차량, 원하는 주행 스타일, 원하는 뭐 출력 이런 거를 골라서 차종을 딱 선택해서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. 근데 굳이 뭘 만들어가지고 조물딱 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건 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.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체 주기가 올 때까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도 장착하고 다니는 서스펜션 부분을 신차니까 그냥 한번 5만 키로에 한번 교환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냥 교환하게 됐고, 가성비로 다이나믹 에디션을 선택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못해서 그냥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온 케이스예요. 그냥 소모품 교환했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. 교환했고 저도 불안해요. 사실은 예전에나 진짜 뭐 승차감 따라간다고 쇼바 이거 갈고 저거 갈고 사제 쇼바 갈고 스프링 갈고 막 이렇게 했지, 요즘은 그냥 나온 대로 탔거든요 저도.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잔존물을 전부 다 받아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뭐 불만이 생겨가지고 교체할 때 또 이제 순정을 구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받아왔고, 만족스럽게 잘 탄다 라고 하면은 뭐 이거 필요하신 분들 무료 나눔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타보고 그리고 한번 느껴보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